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치 구독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아리아또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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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아, 좋아요 딱! 다음 구독 딱! 자, 호지의 친구들, 오늘은요 제가 신기한 먹방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과연 얼마나 신기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오, 빵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요. 와우. 와, 굉장히 입이 큰 것 같은데, 근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먹으면요 이 식도가 막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거 있어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잉. 자,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, 와우, 변기통에 치토스를 넣어가지고 먹고 있는데요. 왜? 왜 대체 변기통에 치토스를 넣어서 먹을까요? 저는 굳이 저러고 싶지 않네요. 자, 이번에는 옥수수를 야무지게 드십니다. 아유, 맛있다. 이러면서. 뭐야? 아니,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그 물을 가는 영상이 있거든요. 야, 오래간만에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. 아마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호진이 친구들 나이 때 봤던 영상인데, 내가 물을 갈아먹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 영상이 있거든요. 와, 이걸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게 떠올라서 기분이 좋네요. 자, 이번에는 뭐야? 이거 샤인머스켓 아니냐? 나 근데 이거 이거 봤을 때 지금 이분 약간 그 백종원 선생님 닮아가지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 이거 백종원 선생님 아니야? 이러고,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. 야, 근데 샤인머스켓이 진짜 야무지게 잘 익었네요. 자, 이번에는 오렌지를 쭉 짭니다. 오, 뭐야? 다시 한번 볼까? 이해할 수가 없는데? 아하, 오렌지를 짜는 게 아니라 뒤에 이거 이제 못 꽂아가지고 오렌지를 짜는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었네요. 뭐야? 약간 소세지 같이 보이는 걸 먹고 있습니다. 이 음식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, 여러분들? 약간 이렇게 둘러 싸여 있거든? 그리고 뭘 찍어 먹어? 뭐야? 무슨 음식이야? 근데 약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, 저게 대체 무슨 음식일까요?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? 이 음식의 정체를? 이 음식의 정체를 아신다면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자, 이번에 여러분들 마미손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뭐야? 오, 컨셉 지리고. 뒤에 핑크 색깔로 크로마키한 거 컨셉 지리고. 뭐야? 근데 왜 먹는 걸 안 보여줘? 먹는 걸 안 보여주고 끝났거든요? 근데 그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영상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제 먹는 걸 보여주네요. 약간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사면은 드라이 아이스 주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야, 근데 이분 컨셉 확실하다. 이렇게 마미손처럼 복면을 써가지고 음식을 먹는 컨셉. 오우,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. 와우. 오우, 쉣. 오우, 소름돋아, 뭔가. 오, 소름돋아. 나 다시 한번 볼게요. 오, 뭔가 소름돋으면서 기분이 좋아. 이래서 먹방 영상을 보는 건가? 막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았습니다. 자, 이번엔 뭐죠? 잡초인가요? 잡초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오,
야, 잡초를 이제 제거해서 먹나요? 찍어 먹습니다. 어디에? 약간 간장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것 같아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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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먹방을 진행하는 거는. 왜냐면은 진짜 누가 이렇게 준비해서 먹방을 하겠어.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. 자,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보는 물 먹방스, 얼음물 먹방스인데요. 야무지게 얼음물을 드시고 계십니다. 오, 얼음 빼봐야지. 자, 얼음 먹어보겠습니다. 오, 나는 근데 저렇게 먹고 싶진 않아. 왜냐면은 이제 이빨을 교정했다 보니까 저 얼음 잘못 먹으면 제가 이빨 그 교정기가 그냥 툭 그냥 나가버리거든요. 근데 뭐야, 갑자기 얼음 위에 뭘 뿌리더니 먹습니다. 뭐야 저거, 얼음 위에 뭘 뿌려서 먹는 거야? 아우, 이분들이 또 나오셨네요. 오 쉣. 오 쉣. 절대로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아무리 친구랑 먹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도 음식은 놔둬야 돼. 왜냐면 음식은 소중하잖아. 오, 이번에는 양파 먹방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양파를 많이 먹었거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근데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. 진짜 그래야지 질이거든요. 아, 쌈장에 찍어 먹는 거 나오면 좋겠다. 오! 쌈장!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, 쌈장에 찍어 먹으면 양파 진짜 맛있어요. 진짜로 양파를 먹으면은 아메도 효과가 있고 굉장히 하여튼 몸에 좋습니다. 그 생양파를 먹는 먹방이라니. 근데 약간 힘들지. 생양파를 저렇게 먹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. 매워서. 근데 맛있다라는 거 인정입니다. 나 근데 저 보라색깔 양파보다는 그 약간 흰색깔 양파 있잖아, 난 그게 좋아. 자, 호지춘, 오늘 이렇게 해서 신기한 먹방 주제의 영상들을 전부 다 봤습니다. 어떤 영상이 가장 신기하셨나요? 저는 잡초 같은 거 먹는 영상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? 와, 왜냐면은 내가 많은 영상을 봤지만 약간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잘하는 걸 보여주면서 먹방까지 하는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.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요.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, 구독하기, 조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재미있고 아주 아주 신기한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.